네. 계속 여쭙겠습니다. 조금 아까 근데 하나 좀 다시 확인차 여쭤볼 거는요. 그 일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계하셨다는 그 단체가 통추가 아니라 혹시 한통련 조직을, 한통련, 예, 한통련 조직이 통째, 맞죠? 야, 예. 한통련. 통추는 이제 나중에 우리 예. 저 여기 대한민국에서, 대북이지 뭐야. 예. 그거 하나만 저기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대 국회 때그 공천받는 과정부터 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그 공화당 공천을 받게 되셨는데요. 유정회는 그 원내 교섭단체긴 하지만 정당은 아니었죠. 그러면 탈퇴 과정이 어떻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냥 사퇴서 정도로 가름이 되는 거였나요? 그 유정회는 유정회 국회의원의 임기가 6년이거든요. 그 유정회 자체에서는 3년, 3년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지역구는 그때 6년이기 때문에 그 유정회의 경우에 3년으로 해가지고 예, 바꿀 사람 바꾸고 그리고 안 바꿀 사람 안 바꾸고 그래가지고 또 6년 하고 그래요. 아, 그러면 유정회로서 3년만 하신 분들도 교체된 아, 물론입니다. 예, 분들은 많습니다. 한, 약반 정도는 3년 하고 바꾸고 그랬죠. 부장인 경우에는 계속 가신 거고요. 전 그대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그, 저희 10대 선거는 말이죠. 소위 유신 헌법에 시행이 돼가지고, 새로 하는 선거에 의해가지고 구성된 국회입니다. 그런데 그 유신 국회, 그렇기 때문에 그 1구 2인제의 이 국회법, 국회 선거법에 의해서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그전 9대 국회의원 선거, 사실 여당 공천 받으면 다그 저희 손짚고 헤엄치기나 마찬가지로. 그 더군다나 그 둘이 당선되니까 그렇죠.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야당이 둘다 당선된 경우가 막한 곳인가 뭐이 야, 정도. 그 예, 정도죠. 그렇죠. 그런데 선거해보고 말이죠. 참그 선거라는 게 이상한 거요. 본인은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생각들이 다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면서도 참고 전력 두고 갑니다. 전력 두고 한다고. 네, 선거 때가 되면, 그렇죠. 그리고 모두 그러잖아요. 그 네. 저희 호랑이가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잡으려도 젖먹던 때 힘까지 다그 뺀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1선거구 2인제인데도 말이지. 그런데 그 속에서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말이지. 그게 굉장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화당에서 그때 두 사람인가가 제명됐어요. 부정선거 그것 때문에 말이지. 그 중에 한 사람이 목포에서 당선된 강기천 의원이 함께 들어서 강기천 씨하고 동대문에서 출마를 했던 같은 강씨 의원, 아이고 이제 그 국민운동 본부 저희 사무총장 하던 나중에 내 예, 이름까지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양반하고 두 사람이 좀 심했던 것이 인정이 돼서 제명이 됐습니다. 공화당에서. 언제 제명이 되신 건가요? 그 선거 끝나고, 9대 선거 끝나고요. 역구대 선거 끝나고. 네. 그러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포라는 데가 김대중 씨의 그참 아성인데. 네. 그러니까 이 여당으로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네. 그 선거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들이 많죠. 거기서 부정을 저질렀으니 말이야. 그가 김대중 씨 아성이기 때문에 또그 부정을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워낙에 강하니까
내가 이길 수 있겠나. 그런 것 때문에 말이지. 좀 지나치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부정이 표본되어 버렸다고. 그런데 본인은 말이죠. 나중에, 임기 아마 한 2년 남겨놓고, 그러니까 복당이 둘 다, 강상욱 씨두분다 복당을 시켰습니다. 세월이 가니까. 그러나 박 대통령은 두 사람 다, 이놈들, 부정을 저지르고 선거법을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은 줄 아느냐. 그런 거 없애려고 그런 건데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미 이건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아, 내가 복당시킨 것은 내가 억울한 걸그 위에서 알아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한일 관계, 그거 말고도 이경수 회사 피습, 그 사건, 그 트러블 쉽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일 관계 하마터면 그때 국교가 단절될 뻔했고, 박 대통령이 심지어는 일전 불사하겠다고까지 말이 나왔어요. 그 일본 쪽에서 보면은 문세광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완전히 조선 사람이라 이거야. 한국 사람이다. 제일교포인데 말이지. 우리는 말이지, 문세광이가 어떻게 해서 일본 사람이냐. 문세광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일본 사람으로 들어왔단 말이지. 일본 정부에서 공식으로 발행한 패스포트를 가지고 일본 이름으로, 그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국인이어서 말이지. 무슨 그런 음모 같은 거를 할 것은 염두에 두지를 않고 말이지. 좀 느슨한 가운데 모두 검색도 하고, 공식 극장으로 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말이지. 참, 뭐 몸수색까지 다 했는데, 그 외국인이 때문에 막 느슨하게 하고, 그런 결과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 문세가이가 말이지, 사용한 권총이 말이지, 일본 정부, 오사카 부경의 이키노쿠에 있는 파출소, 그 파출소에 경찰이 가지고 있던 권총이다 말이야. 일본 정부의 권총으로 말이지. 쏴가지고 우리 대통령의 부인이 죽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본 사람이지 말이지, 일본 사람으로 했지 한국 사람으로 했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일본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너희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굉장했습니다. 우리는 또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대로 김대중 대통령 납치 사건으로 해서 한국 정부가 잘못됐다고 진사까지 했는데 말이지, 이번 기회에 말이지 그걸 되갚아가지고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그 양반 아주 대단한 정략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수가 있더라도 말이지, 딴건 모르지만 진사자들이 오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아주 뭐 그냥 뭐 애간장 다 녹았는데, 그래서 그때 일본하고 관계 있는 말이죠, 금융인, 뭐 무슨 재계에서 심지어는 이병철 씨, 김성곤 씨, 돌아가신 정주영 씨, 뭐 두산의 박두병 씨, 이런 경제인 총 동원되고 말이야.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으면 다 일본에 가가지고 말이지, 그 일본 정부가 그 잘못했다고 사죄하도록 돌아오게 만들어라. 그럴 정도로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거요. 그래 가서 뭐 내가 그때 한국 정부하고 비밀로 모두 전문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뭐저 암호로도 잘안 돼. 그러니까 비행기로 그냥 아침에 또 타고 와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왔다 갔다. 그한 20번 가까이 그러니까요, 귀가 안 들려버려요. 고공 그 일종의 병이라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서 말이지.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말이지, 일본 저희
그 오쿠라 호텔에서 우리 그 일본에 가 있던 저 우리 뭐 재계 인물들 우리 국회의원들 전부 한 22명이 모여가지고 정세 분석을 하니까 도저히 말이지 해결 안 된다. 네. 일본 정부에서 말이지 사주살단 안 보내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이 정도로 됐느냐? 김대중 씨 납치 사건이 아주 완전히 뿌리채 말이지. 그런 그 사태 악화의 원인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할 텐데 안 되겠다고. 그동안에 대통령이 말이지. 안 하면 국교 단절이었다고 그랬고 내가 가가지고 국교 단절 절대 안 된다고 정말 저 건의를 하고 말이지. 그 다음에 일정 불사투도 또뭐저 동경에 있는 대표들이 말이지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또 대표로 가가지고 딴 사람들은요 저 국회의원이어도 지역구니까요 다음에 공천 못 받을까 걱정을 해가지고 대통령 앞에 가서 신음소리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나는 그때 젊은 때고 유정희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뭐 그때 딱 지역구 출마한다고 결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할 소리 다 하고 사실들을 전부 보고하는데 근데 그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손들었다는 걸 보고하라고 하려니까 전부 나만 보고 있어요. 가서 쓸데없는 소리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서 쫓겨나시피 또 해가지고 가서 대통령께 보고했더니 말이지. 이놈의 시새끼들 말이야. 그러면은 저이최 의원 내가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는 거를 전부 그대로 띡띡띡띡해라 말이야. 내가 얘기한 거를 일본말로 잘 번역을 해가지고 당신이 아마 이걸 그대로 잘그 얘기 못할지도 몰라. 내가 일본말 그때까지도 서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말이 서툰 거잘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날 심부름 보는 게 있어. 나 일본말을 잘 모르니까 그랬더니 우리 최욱은 일본말 잘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한국말 막 욕하란 말이야. 그래 낙하산이라고 나중에 총리 대신한 그 양반이 통산 대신 때인데 그 양반한테 가가지고 하도 일본말로 하다가 말이 말로 통하지 않아서 막 우리말로 욕을 디디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했더니 그대로 말이야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달라. 당신이 말이야 당신의 사랑하는 부인이 당신 때문에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때의 그 심경이 어떤 것이겠냐. 나는 말이지, 우리 이 집사람이, 이런 게 다, 그런 대통령이 그거 알아. 삼선개헌에서부터 온 거다. 그걸 잘 알아요. 그 결국은 내가 무리하게 말이지. 그 삼선개헌을 한 데서부터 결국은 온 것으로 나도 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금이라는 게 유경수 회사의 얘기야. 금이가 말해 눈물이 흘리면서 결사 반대를 했다. 아니 무슨 여이 밤잠도 못 자고 말이야 뭐 무슨 당신하고 나하고 영화를 한번 보러 갔냐 애들하고 단란하게 말이지 어디 가서 쉬기를 했냐 말이야. 이 고생을 하고 욕만 디디 얻어먹고. 나가서 돌아다니면 말이지, 박정희 좋다는 얘기 하나도 없는데, 뭐 하려고 이거 하겠다고 말 하냐고 막 울면서 가난한 걸 말이야. 내가 지금 그만둬버리면은 나는 영원히 말이지. 불법적으로 정부를 정복한 말이지. 반역자로 낙인 찍힌다. 조금이라도 내가 이 일을 말이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3분의 1이라도 말이지. 이루어진다면은, 무덤에 침을 뱉을지라도 자식들한테까지 욕은 안 하지 않겠냐. 그런 심정으로 금이의 그걸 다 뿌리쳤다. 금이가 얘기한 것처럼 말이지. 내가
그 흔한 진주반지도 하나를 설명해 주고,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울어요. 일반 사람들은 말이지. 그 양반이 아주 눈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눈물이 흘렀다고 금방 감동해가지고요. 그 양반이 우니까 나도 덩달아서 같이 울었는데, 그러면서, 쭉 그대로 얘기하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성왕이라는 사람이 일본 여권으로 왔다는 얘기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지. 일본 정부가 해줘야 한다. 그대로 가서 얘기하면은, 다나카 가쿠에도 지금 그때 이미 그 양반이 자기 부인하고 함께 못 살고 있어. 별거하고 있더라고, 다나카 가쿠에가. 그것도 만나러 가는데 참, 그 쉽나요? 그것도 극비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또007 작전 해서 말이지. 그 인연들 그 양반, 다나카 가쿠에의 수행 비서하면서 돈봉투 신부름 하던 와다나베 하메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장성하니까 국회의원을 시켜서 2선까지 했는데 급성 간염에 걸려가지고 국회의원을 못하기도 했어. 출마를 그때 한국 갔어요.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대리 누면서 말이지 술 먹이고 했던 사람이, 그러면서 그때 그 메지로에 있는 그 다나카 가쿠에 총리 집을 자기 집 지나던 듯이 들었는데 이거야. 그 생각이 나서 가서 말이지. 그 친구 이제 불러내가지고 너 뭐야 뭉쳐 만나게 해달라. 우리 대통령이 말이지. 급필에 그뭘 해달라는 게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그 다음날 새벽에 4시에 메지로 그 다나카 가쿠에는 그때 총리 공관에서 안 살았어요. 총리면서. 자기 사저에 살았어요. 일본식 그 집인데, 일본식 집이 참 뒤에 요만한 셋, 그, 난리 나면 도망가는 그, 셋 문이 있잖아. 자기가 가서 문을 따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오라. 그래 들어가가지고, 이병희 씨랑 같이 둘이 같이 돼. 그래 가가지고, 딴 대표들은 전혀 몰라요. 우리 둘이만 가가지고. 갔더니 아직 안 일어났는데, 한 5시 반쯤에 일어나니까, 침실에서 말이야. 요가다라는 게, 저, 우리 말하면, 파자마지. 일본식 파자마. 입은 채 머리 긁으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그, 다나카 가쿠에가 나도 잘 알아요. 우리 이병기 씨하고는 아주 농도하고 그럴 때. 그때, 뭐, 이래서 그 대통령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더니, 앉으라고 말해. 이거 요가다 입은 채 그래서 내가 손에 들고 말이지, 그대로 읽었어요. 읽어줬어요. 읽어줬죠. 근데 이 양반도 말이야, 눈에서 눈물로. 그러면서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탁! 치면서, 갔다! 알았다. 쇼치, 쇼치! 그러더니, 전화로 딱 불리면서 말이지. 자기 비서실장한테, 그, 한국 정부에 말이지, 진사서를 보내라. 여기 뭐라고 잔소리하냐. 아무튼, 하라고 해! 하고, 그걸 깨서 그래가지고 보내게 됐어요. 그래, 그런, 그, 저, 이, 대통령의 성격을 나잘 안다고 아는데, 그 부정을 저지른 건 절대 못 봐요. 그 뒤로 이걸 하기 완전히 팽개쳐 버렸잖아요. 네. 이거 그래서, 그, 내가 후기 유정에 그 들어가서 임기 한 1년, 끝나기 1년 전쯤에 해가지고, 그, 유혁인이가 대통령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연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말이야, 그 우리 오야지를 알아. 우리 아버지가 그 이상한 관계로 해가지고 공화당 사전 조직할 때 거기 목포 그 조직책을 맡아가지고 그 공화당 집권 처음 하는 국회의원 선거, 그게 5대 국회의원 선거지. 그때 목포의 사무국장으로 네.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를 본 적은 없어도
이름을 알고 계시더구만. 그런데 저희 그 어르신이 사무국장도 하셨다지. 예. 그러면 조직들이 좀 많이 있겠구만. 전혀 저그 아주 비밀로 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는 해놓는 게 좋겠다고 귀띔을 해줘라.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나 나는 그때 얼마나 바빴으면 말이지. 무슨 내려가서 뭐 하고 생각도 못했고, 그거를 또 목포에서 그래 놓으면 금방 알죠. 우리 어르신한테도 얘기 못하고 나만 알고 삼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기철 씨는 자기가 공천받을 줄 알고 있고, 근데 그런 언지를 대통령이 직접 하셨나요? 누구 통해서 하셨나요? 통해서 유해기를 통해 아, 그 가지고. 말씀. 예. 그러니까 대통령 그 뜻을 짐작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그 공천은 말이죠, 네. 강기천 씨는 난안될거 알았고, 오히려 8대 국회 때, 8대 국회 때, 신안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맹렬하게 공천운동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양반이 공화당 쪽에 말이지, 특히 길정식 씨하고 아주 친해. 그래가지고 공천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반이 경쟁이 되지, 강기철 씨는 안될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되니까 내가 공천을 받았는데, 공천을 할 테니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건 유신정부 외에는 무슨 정당이 아니니까, 무슨 당적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공화당에 입당 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화당에 대표위원이, 당의장이 이효상 씨가 국회의장 하다가 이효상 씨가 가서 돼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하시던 정일곤 씨가 하고 있고, 그래서 입당을 했고 공천을 공식으로 받았죠. 예, 그렇게 되신 거군요. 그 선거 아까 이제 그 여당은 뭐 자연스럽게 되는 분위기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후보 입장에서 열심히 뛰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0대 국회 때그 선거 운동이라는 걸 처음 해보셨을 텐데요. 그때 어떠셨어요, 부회장님께서는? 근데 나는 그저 대학교 다닐 때 선거 해봤죠. 또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운영위원장 되고 대대장 되고, 그때도 그랬지만, 그두개다 내가 말이지, 나한테 펴줘라는 말 알지? 나좀 도와달라고 그러지. 그게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도 없죠. 선거운동 처음 해보는 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작전이 있고 그런 것도 없었고, 또 나는 내가 태어나기는 나중에 영산포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를 목포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친구들 다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우리 동생들 모두 다 중학도 나랑 갔고 고등학교도 나랑 갔고, 요거는 요거대로 또 목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름아름은 말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았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름이 많이 알려졌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유정의 국회의원 돼서도 모두들 많은 사람들이 축전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됩니다. 우리 어르신이 또당 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 그 조직들이 내가 가니까 다 아버지 밑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선거는 내가 선거 운동이보다도 우리 선친께서요. 다 해주다시피 했어요. 상당히 수월하셨겠네요. 참 수월한 다른 편이었습니다. 후보들에 예, 그리고 비한다면. 내가 뭐 가가지고 저희 선거 그 조직 자체, 네. 강기천 씨가 해놓은 조직은요. 어떻게 보면 장기천 씨 개인이 했다기보다는 그때 공화당에서 해놓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내 바꾸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전혀 또 동요가 없고, 기존 조직을 그거를, 예, 그냥 승계하셨다는 그대로, 거군요. 그대로, 오히려 모두 환영하고 말이지. 그래서 상당히 그건 그때는 좀 편한 선거를 했었죠. 근데 아무래도 편하다고는 해도 선거운동을 한번 치르려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자금이. 그거는 그때 어떻게 조달하셨나요? 그런데 그 거짓말, 거짓말처럼 들릴지 모르는데요. 나는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말이지 현명한 사람이구나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 선거법 그 초안을 만들 때 1인 2 이제 1부 1선거구 2인제가 그 양반이 말씀하신 돈이 절대로 적게 든다고 한말 그대로예요. 진짜 그건 돈안 드는 선거예요. 진짜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게 당의 조직의 점심값이요. 들어가는 게 점심, 딴뭐 사람들하고 어쩌고 그런 거 없어. 거기에 점심, 저녁, 선거 운동하고 다니려면 점심, 저녁. 그 비용 이후에 들어간 거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팔, 저희, 10대 국회의원 선거만큼 돈안 쓰는 국회. 정말 거대한 거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이 저희 필요가 없는 선거였어요. 큰 돈이라는 게. 아주 극히 기본적인, 그건 당에서 나왔죠. 얼마인가 뭐 기억이 안 나지만은 기본적인 비용은 기본적인 당에서. 그것까지 선거 운동 충분히 됐어요. 여당의 경우는 그랬겠는데, 야당은 그래도 힘들었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당선이 돼. 야당으로서는 한 자리가 있는 셈이니까. 그렇죠. 야당은 말이지, 둘이 다 공천을 해줬다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있었죠. 오히려 그 피는 야당 쪽에서 많이 봤죠. 그렇죠. 예. 그 선거 상황은 그랬군요. 근데 저 부장님께서 10대 국회 개원되면서 바로 공화당 원내 부총무가 네,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중책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그 특별한 미션이 있었나요? 부총무 되시면서. 부총무는 그 부총무 겸 원내 대변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그때 내가 그 하는 일은 뭐 저희 대야 교섭이니 이런 거는 아니고 네, 그거는 이제는. 대야 교섭을 할때전뭐저저 총무 부총무 다 참석하는 회의 있을 때는 그 참석하지 따로 그러지 않고는 채널이 되진 않으셨고. 당내 우리 의원들의 발언 준비 여부, 발언 내용 분석, 그리고 그 리액션 어떤 반응이 있는가 이런 그이 그런 것하고 이 의원들의 개인적인 연구 분야 정책 개발을 하고 있는 분야 그런 거를 알아서 위에다 보고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들한테 연락 보는 거. 이 국회에 나가보면 뭐 제가도 신문기자였지만은 야당 출입기자, 여당 출입기자 있으면요. 그 야당 출입기자는 야당 의원들만 알고 여당 출입기자는 여당, 뭐꼭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그쪽에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우리 출입하는 사람만 다 알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그때 막 부총무를 원내대변인으로 또한 거는 나는 양쪽 다 기자들은 다 아니까 아주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당에서 발표하는 발표 내용이라든지 그 당의 움직임이라든지 하고 국회 의원들의 그거하고는 그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브리핑 그 하고 일반적으로 딴 이제 여당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야당 쪽 출입 기자들하고의 관계를 그 돈독히 해서 그 우리 당에 그 이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아주 짧은 기간이지 그게 우리 저이 10대 국회라는 게 그때 임기가 6년짜리입니다. 6년인데 당선돼가지고 아마 7개월 했을까? 7개월에 그12.6 사태가 바로 났습니다. 났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어서 뭐, 그러다 나는 그거하고 한일 관계 상임 이사를 그대로도 함께 했으니까 뭐 바쁘기는 똑같았어요.